안녕하세요.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공인중개사 2차 시험 과목 세 과목 중에 한 과목인데요.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과정만 한 20년 넘게 강의를 했는데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강의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인 것 같아요. 지난 30일에 공인중개사 시험이 10월에 있었었는데 혹시 응시하셨던 분 계시면 손들어 표해 주시겠어요? 다 처음 공부하시는 거죠? 예. 이 공인중개사 시험 미리 각오하고 준비하셨겠지만 운전면허 필기시험 같은 시험하고는 급이 전혀 다른 시험입니다. 적어도 이렇게 연단위 학습 계획을 세우고 공부를 꾸준히 하셔야 합격권에 달할 수 있는 그런 정도 난이도의 시험이고요. 생각했었던 것보다 훨씬 많은 학습 분량들을 가지고 있는 시험입니다. 그러나 또 1년 동안 꾸준히 차근히 준비를 하시면 누구나 또 합격하실 수 있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너무 만만하게 보셔도 안 되고 또 막연하다고 너무 힘들게 생각하셔도 안 되고 차근차근 준비를 하시면 내년 이제 10월에 있을 32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모두 최종 합격을 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12월 과정은요, 앞으로 우리가 1년 동안 이렇게 쭉 공부해야 될 내용들의 큰 흐름을,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시험은 마라톤 코스와 같아요. 앞으로 달려갈 길이 엄청 많거든요. 마라톤 대회 중계하는 거 보면 초짜들이 처음에 막 달려나가다가 몇백 미터 못 가서 지쳐버리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크게 힘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12월 과정은 워밍업 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기초서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 총칙편 공부하시게 될 건데 18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시죠. 오늘 공인중개사 법령 총칙편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뜻을 세우고 공부하시는 과정이 이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입니다. 제가 글씨 쓰는 거 보고 글씨 쓰는 거 보니까 제가 글렀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글씨만 못 쓰지 나머지는 다 잘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 이 공인중개사 시험은요 언제나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해서 시험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1차 시험 과목이 두 과목이 있죠. 하나가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라고 하는 과목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과목이 부동산학 개론이라고 하는 과목. 이렇게 1차 시험 과목이 두 과목이고요. 2차 시험 과목은 모두 세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저와 함께 공부하셔야 될 과목이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라고 하는 과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과목이 부동산 공법이라고 하는 과목이죠. 그리고 실제 학원에서는 별개의 과목으로 구분해서 공부를 하지만 실제로는 한 과목으로 출제가 되는데요. 부동산 공시법 및 세법이라고 하는 과목입니다. 실제로는 한 과목으로 40문제가 출제가 되는 부분이지만 이 공시법 부분과 세법 부분이 전문성 분야가 전혀 다른 부분이어서 실제 학원에서는 공시법과 세법을 전공한 각각 다른 교수님들이 강의를 하지만 실제로는 한 과목으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1차 시험 과목 두 과목 그리고 2차 시험 과목이 세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의 시행 방법, 합격자 결정 방법 이런 것들은 저와 함께 공부하시는 이 공인중개사 법령 속의 2장에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은 거기서 살펴볼 것이고요. 이 중에서 제가 맡은 과목이 2차 시험 과목의 한 과목인 이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라고 하는 과목이거든요. 근데 과목의 제목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과목은 크게 세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편, 2편, 3편 이렇게 우리 과목이 정해져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편이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편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이라고 하는 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부동산 거래신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법령 편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편이 이제 중개 실무라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목은 크게 세 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 시험 과목 두 과목, 2차 시험 과목 세 과목, 과목별로 모두 다 배점 비율과 출제 문항 수가 똑같습니다. 각 과목별로 40문제씩 출제가 돼요. 민법 40문제, 개론 40문제, 법령실무 40문제, 공법 40문제, 공시법과 세법은 묶어서 한 과목이라고 그랬죠. 여기서도 4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지금 공인중개사 시험이 지난 10월에 31회까지 치루어졌죠. 이제 여러분들이 32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도전을 하시는 건데, 85년 1회 시험부터 지난 31회 시험까지 지금까지 우리 과목에서 출제되었었던 기출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기출문제들의 그 출제 경향을 보면 이 공인중개사 법령 3편 중에서 공인중개사 법령편에서 70%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편에서 15%, 그리고 중개실무편에서 15%, 이렇게 비율이 나누어져서 출제가 되고, 약간씩 등락은 있지만 큰 틀로서는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공교롭게 지난 30일에 시험에서 10월에 시행된 시험에서 출제 문항수를 보니까 공인중개사 법령편이 정확히 30문제를 찍었습니다. 30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편에서 5문제, 그리고 중개실무편에서 5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응시하실 32회 공인중개사 시험도 큰 틀에서는 이렇게 나올 겁니다. 뭐 어떤 애는 28문제, 7문제, 뭐 어떤 때는 31문제, 뭐 4문제, 뭐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큰 틀에서는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목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공인중개사 법령편이죠. 고득점을 하시기 위해서는 일단 총 40문제 중에서 무려 30문제가 출제가 되는 이 공인중개사 법령편에서 퍼펙트하게 득점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그 첫 시간으로서 이 공인중개사 법령이라고 하는 법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 법적 성격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교재 18페이지에 보시면 공인중개사 법령 일반이라고 해서 부동산 중개업의 변천 과정이라고 하는 게 있죠. 멀리 고려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조선시대에는 어땠고, 대한제국 말기에는 어떻고, 일정치하에서는 어떻고, 이런 흐름이 쭉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1월 제가 기본서 집필 하고 있는데요. 최종 교정하고 있는데, 기본서가 출간되면 이제 기본서 가지고 두 달 과정으로 공부할 때 그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다 그냥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오른쪽에 보면 괄호 7번에 현재 부동산 중개업의 근거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입니다. 우리는 지금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하는 법을 공부할 건데요. 이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하는 법은 처음에 1983년이요. 1983년에 이른바 부동산 중개업법이라고 하는 법으로 제정이 되었었던 법입니다. 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 우리가 제정된다라고 하잖아요. 그 원래 공인중개사법은 처음에 이름이 부동산중개업법이었어요. 근데 1983년 이 부동산중개업법이라고 하는 법을 국회가 의원입법의 형태로 입법을 한 이유가, 83년 이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른바 소개영업법이라고 하는 법에 의해서 부동산 중개제도가 규율되고 있었는데, 이 소개영업법이라고 하는 법은 조문이 한 10개조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엉성한 신고제 형태의 법이었었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소개영업법은 연령 제한밖에 없었대요. 나이 제한. 그래서 만 35세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연령 제한만 있어서
누구든 35 이상만 되면 가서 신고만 하면 복덕방 할 수 있었다는 거죠. 부동산 사기 전과 오범도 35 이상이면 가서 그냥 신고하면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가 있었던 시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60년대, 70년대 과정에서 산업화 속에서 부동산 투기가 극심한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면서 이 부동산 중개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자체가 거래 금액도 매우 높고 법률적으로도 아주 복잡한 물건이어서 부동산 중개만큼은 부동산 중개만 전문적으로 규율하는 독립한 법률에 의해서 규율이 되어야 하겠다. 이런 입법의 필요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1983년에 국회가 의원 입법의 형태로 제정을 한 법이 바로 부동산중개업법이라고 하는 법이랍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중개업법은 83년이니까 전두환 정부 때죠. 그 당시 83년 부동산투기종합억제대책이 발표가 되면서 그 부동산투기종합억제대책의 일환으로 제정된 법이 바로 부동산중개업법이라고 하는 법이죠. 그래서 그런 그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제정된 법이기 때문에 83년에 제정된 이 부동산중개업법은 단속법규적인 성격이 아주 강한 허가제 형태로 제정이 되었대요. 그래서 83년에 제정된 부동산중개업법이 시행된 1984년 이듬해부터는 허가관청에 가서 허가를 받은 자만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제도가 도입되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허가관청이 당신은 중개업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겠다. 당신은 허가 안 한다. 그 허가의 기준을 정할 때 공정하게 이 사람이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소양을 갖춘 자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무슨 잣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1983년 부동산 중개업법이 제정될 때 만들어질 때 이때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자격 제도가 도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도전하고 계시는 이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자격 제도는 1983년에 부동산중개업법이라는 법이 제정될 때 법 제정과 함께 도입이 된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983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에는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건 한 명도 없었겠죠. 이제 그 제도가 도입되었으니까요. 1983년 제정된 부동산중개업법은 그 이듬해인 1984년에 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시행되던 1984년만 하더라도 아직도 대한민국에는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건 한 명도 없었겠죠. 83년에 공인중개사 제도를 도입한 부동산중개업법이 제정이 되고 제정된 법이 84년에 시행이 되었어요. 84년에 법이 시행되고 나서 1985년에 가서야 이제 제1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치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난 10월 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까지 이제 치루어지게 된 것이고 여러분들이 내년 10월로 예정되어 있는 32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이제 막 도전을 시작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공인중개사 시험이 31회까지 치루어지는 과정 속에 83년 제정되었었던 부동산중개업법이 한 십수 차례 개정을 거쳐서 지금의 공인중개사법이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각 개정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하는 내용까지 다 학습하실 필요는 없고 이제 우리는 지금 현행 공인중개사법을 공부하는데 현행 공인중개사법을 학습하는데 필요한 부분들만 제가 지금 발췌해서 간단하게 기초과정이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83년에 공인중개사 제도를 도입한 부동산중개업법이 허가제 형태로 제정되어 이듬해인 84년 시행이 되었지만 법이 시행되던 84년만 하더라도 아직 공인중개사 시험도 안 본 때죠. 그러니까 있지도 않는 공인중개사만 중개업 허가하겠다라고 시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85년 1회 시험, 86년 2회 시험, 87년 3회 시험, 그리고 올림픽 하던 88년에 4회 공인중개사 시험까지 치러서 어느 정도 공인중개사를 배출한 상태에서
1989년에 가서 이제 이 부동산 중개업법이 1차 개정을 합니다. 1차 개정을 하면서요, 앞으로는 이제부터는 신규 허가는, 중개업의 새로운 허가는 공인중개사에게만 앞으로는 신규 허가를 내주겠다라고 법이 개정되어서 90년 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1990년대에 들어와서부터는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자만 중개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전문 자격 제도가 순차적으로 이제 정착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89년 1차 개정이 시행된 90년부터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가진 자만 이제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10년 정도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어떤 비판이 대두가 되면, 아니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만 중개업을 할 수 있다면 이미 자격시험에 합격을 했으면 시험을 통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소양이 있는지는 이미 검증이 되었는데, 자격증을 딴 사람한테 행정관청이 재량권을 가지고 허가를 하네 안 하네를 또 결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이중적인 규제가 아니냐. 그래서 또 한 10년이 지나서 1999년에 이 부동산 중개업법이 7번째 7차 개정을 하는데요. 7차 개정을 하면서 원래 허가제 형태로 제정되었었던 법이 99년 7차 개정을 하면서 등록제로 바뀝니다. 허가제가 뭐고 등록제가 뭔지는 나중에 또 등록이라는 단원에서 자세히 공부할 건데요. 이게 7차 개정으로 허가제였었던 부동산 중개업법이 등록제로 개정이 되었고요. 이 중개업의 등록제는 99년 개정되어 2000년부터 시행돼요. 그래서 2020년 지금까지 20년 동안 계속해서 등록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와 함께 공인중개사 법령을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듣게 될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등록이라고 하는 제도거든요. 현행 공인중개사법의 근간이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개업의 등록제가 현재까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던 부동산 중개업법이 2005년에 부동산 거래 신고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을 합니다. 그 당시에도 부동산 투기가 극심한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면서 이제 노무현 정부 때로 넘어왔는데,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과해야 되겠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부동산 중개업법 속에 들어오게 돼요. 그런데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는 신속하게 정착시켜야 될 정책적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부각시키기 위해서 법의 제목을 바꿉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법이라고 불리웠었던 법을 명칭도 아주 길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법의 명칭이 개정이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개정이 되었었던 법이요, 2014년에 가서 법이 분리가 돼요. 두 개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속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별개의 독립한 법률로 분리 독립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하는 법률과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이렇게 두 개의 법률로 분리 독립이 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우리 과목 속에 세 편이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 공인중개사 법령편이 있는 것이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편이 있는 거죠. 전에는 하나의 법이었었는데 두 개로 나눠진 거고 합쳐지면 거기서 35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다섯 문제가 이제 중개실무편에서 출제가 되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공부해야 될 공인중개사 법령은 이런 변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법이라고 불리웠었던 법과 지금 우리가 공부해야 될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하는 법은 실체가 전혀 다른 별개의 두 개의 법률이 아니라 공인중개사법의 시초가 부동산 중개업법이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법률이 아니라 비유하자면 부동산 중개업법과 공인중개사법은 비유하자면 국민학교와 초등학교 관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초등학교가 국민학교고 국민학교가 초등학교인데 명칭만 바뀐 거죠. 원래 이 법은 부동산 중개업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정되었었던 법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공인중개사 법령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19페이지 하단부인데요. 공인중개사 법령의 구성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특정한 법령의 구성이라고 하는 것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 단계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공인중개사 시험이 모두 몇 과목이라고요? 써놓고 여쭤보는데 다섯 과목, 1차 시험 과목 두 과목, 2차 시험 과목이 세 과목입니다. 근데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 총 다섯 과목인데 다섯 과목 중에서 법 과목이 아닌 과목은 하나밖에 없네요. 뭐죠? 예, 부동산학 개론. 여기에만 법자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다섯 과목 중에서 법 과목이 아닌 과목은 이거 한 과목밖에 없습니다. 부동산학 개론. 이건 법이 아니죠. 법이 아니라 뭐예요? 법이 아니라 학입니다. 학. 예, 이거는 법이 아니라 학인 겁니다. 우리 이제 한동균 교수님이 강의를 하실 건데 앞으로 공부를 하시면 학을 띌 겁니다. 하도 많아서. 하여튼 학이에요. 학이에요. 나머지는 다 법과목이에요. 근데 제목을 보세요.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동산공법, 공시법 및 세법 다 법법 법법이죠. 근데 저와 함께 공부하시는 과목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법은 무엇이고 법령이라는 건 또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중량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법도 등급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법의 단계라고 합니다. 원래는 독일의 켈젠이라는 법학자가 주창했었던 이론이지만 모든 법치주의 국가들은 이 법의 단계를 가지고 있어요. 법의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법의 단계가 있는데 법의 등급 중에서 최상위에 있는 유일한 법이 하나 있죠. 다 아십니다. 그게 뭐예요? 예, 헌법입니다. 법 중의 법입니다. 최상위의 법으로서 헌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이라고 하는 법은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는 법이에요. 하나는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통치구조. 헌법이란 법의 단계에서 최상위 법으로서 기본권과 통치구조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법을 헌법이라고 합니다.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혹은 국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요구하고 향유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 그 뜻이죠. 뭐 천부인권, 생내적 권리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접합니다. 뭐 생명권, 거주 이전의 자유, 신체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뭐 참정권, 공무단인권, 노동상권 이런 것들 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 규제예요. 그리고 또 하나 헌법이 담고 있는 내용이 통치구조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한 국가의 정치체계는 헌법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제를 할 거냐, 의원내각제를 할 거냐, 국회를 양원제로 할 거냐, 단원제로 할 거냐, 대통령의 임기를 얼마로 할 거냐, 중임이나 재임을 허용할 거냐, 이런 건 다 헌법의 문제라고요. 헌법의 통치구조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부 형태를 의원내각제로 바꿉시다. 이런 주장이 생길 땐 항상 개헌 얘기가 나오죠. 법률 바꿔서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헌법을 바꿔야 바꿀 수 있는 문제니까요. 자, 이게 헌법인데 그 최상위의 법인 헌법 40조가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헌법이 법을 제정할 권한을
국회에게 부여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삼권분립의 원칙에 입각해서 국회를 표현할 때 뭐라고 하죠? 입법부라고 하잖아요. 왜 입법부라고 해요? 법을 만드는 기관이기 때문에 입법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헌법 40조의 위임을 받아서 국회가 제정한 법의 형식을 일컬어서 법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이라고 하는 단계의 법은요, 누가 제정하는 거라고? 예, 국회가 제정하는 법의 형식을 일컬어서 법률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헌법으로부터 법을 제정할 권한은 국회가 부여받았는데, 국회가 일상생활에 적용되는 모든 세부적인 법규들을 다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회가 어떤 특정한 법률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법률로부터 위임을 받거나 그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명령이라고 하는 등급으로 입법을 하게 되는데, 대통령제 정부 형태 하에서 이 명령이라고 하는 등급의 법은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입법하는 법의 형식을 명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명령이라고 하는 등급을 가지고 있는 법들은 천편일률적으로 그 제목을 무슨 법 시행령이라고 이름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령, 이건 다 명령의 등급의 법들이에요.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만드는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이 명령이라는 등급 아래 등급에 부령이라고 하는 등급의 법이 또 만들어지는데요. 이 부령이라고 하는 등급의 법은 표현 그대로 행정 각 부의 장관이 제정하는 법의 형태를 부령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각 부가 어디였느냐에 따라 부령 중에는 국토교통부령도 있고 교육인적자원부령도 있고 보건복지부령도 있고 국방부령도 있고 그렇겠죠. 어쨌거나 이 부령의 등급을 가지고 있는 법들은요, 또 천편일률적으로 그 법의 명칭이 무슨 법 시행규칙이라는 이름을 갖는 겁니다. 뭐 건축법 시행규칙, 농지법 시행규칙, 이거 다 부령의 등급으로 입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령 아래 등급으로 조례라고 하는 등급의 법이 만들어지는데, 이거 뭐 다 아시다시피 조례라고 하는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법을 조례라고 합니다. 물론 조례 중에는 특별시 광역시에서 만드는 시도조례도 있고 또 기초자치단체에서 만드는 시군구조례도 있죠. 그러니까 경기도 조례도 있지만 광명시 조례도 있죠. 서울시 조례도 있지만 강남구 조례도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최상위의 법인 헌법으로부터 헌법 밑에 법률, 법률 밑에 명령, 명령 밑에 부령, 부령 밑에 조례, 이렇게 단계를 가지고 있고, 항상 동일한 법체계 속에서는 하위법은 상위법에 구속되는 관계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는 부령에, 부령은 명령에, 명령은 법률에, 대한민국에 시행되는 법률이 수천 개가 있지만 수천 개의 법률은 다 무엇의 하위법이에요? 헌법의 하위법이기 때문에 모든 법률은 헌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고 헌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만 작동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비록 국회가 어떤 법률을 제정해서 여야 합의로 만장일치로 공포했다 하더라도 그 법률의 내용이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이거는 헌법재판소 위헌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 위헌 판결 나오면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만 하더라도 우리 민법 친족 상속편에는 동성동본 혼인을 금지하는 규정 가지고 있었잖아요, 대한민국 민법에. 근데 헌법재판소가 민법이라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동성동본 혼인 금지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이다, 위헌 판결 떨어지는 순간 효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항상 하위법은 상위법에 귀속되는 관계를 갖는다는 거죠. 그런데 1983년에요. 국회가 부동산 중개만 전문적으로 규율하는 독립한 법률이 있어야 하겠다. 그래서 의원입법의 형태로 제정했었던 법이 바로 부동산중개업법이라는 법률이었고, 그 부동산중개업법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개정되었다가 부동산거래신고제도가 별개의 독립한 법률로 독립해 나가면서 이제 공인중개사법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법률입니다. 누가 만든 거예요? 국회가 제정한 법이에요. 그런데 이 공인중개사법의 하위법으로서요, 명령의 등급으로 입법이 된 법이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그 법의 명칭은 공인중개사법 뭐요? 시행령이라는 이름을 갖게 될 거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은 명령의 등급으로 입법이 된 법입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은 누가 만든 거예요?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입법을 한 대통령령의 형태로 만들어진 법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입니다. 그런데 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의 하위법으로서 부령의 등급으로 입법된 법도 있겠죠. 그런데 부령은 행정각부의 장관이 제정하는 법의 형태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중개제도를 규율하고 관장하는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국토교통부죠.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의 하위법으로서 공인중개사법 시행, 그렇죠, 규칙이라고 하는 법이 입법이 될 것인데, 그러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은 누가 만들었겠어요? 네,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법을 한 국토교통부령의 형태로 입법이 되었다는 거죠. 바로 이 공인중개사법과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이것을 통칭하여 표현할 때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 공인중개사 법령이라고 부르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는 지금 제가 쭉 설명드린 걸 거꾸로 말하면 돼요. 공인중개사 법령은 법률의 등급으로서의 공인중개사 법과 명령의 등급으로서의 공인중개사 법 시행령과 부령의 등급으로서 국토교통부령의 형태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으로 이렇게 3분되어서 공인중개사 법령편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공인중개사 법령이요, 공인중개사법 40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38개, 시행규칙 2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공인중개사 법령은 약 120여 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공인중개사 법령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공인중개사 법령편에서 몇 문제가 출제된다고요? 30문제. 우리 과목 40문제 중에서 70%가 여기서 출제된다고 그랬죠. 여기서 30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출발할 때 공인중개사 시험은 과목별로 출제 문항 수와 배점 비율이 똑같다고 그랬죠. 민법 및 민사특별법 40문제, 학개론 40문제, 공법 40문제, 공시법 3법이 묶여서 한 과목으로 40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과목별로 출제 문항 수와 배점 비율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법령편에서 30문제가 출제돼요. 문제당 2.5점 배점이 되어서요. 그런데 민법 및 민사특별법도 40문제가 출제가 되겠죠. 그런데 혹시 민법 수업 했나요? 첫 시간 했나요, 민법? 아, 그러셨어요? 민법이 조문이 몇 개래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민법 조문. 민법만 조문이 1118개입니다. 민법은요. 1118개.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라고 해서 한 과목이잖아요. 그 민법에다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 집합건물관리 및 소유에 관한 법, 이거 다 합쳐서 한 과목으로 40문제 나와요. 부동산 공법 첫 수업 했나요? 부동산 공법이라고 하는 과목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개의 법률들이 있습니다. 국토획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뭐 도시 및 주거방배 정비법, 이 법들 다 조문수를 합치면 그것도 간단하게 천 개가 넘어가요. 그런데 민법 출제위원은요, 천 개가 넘는 조문을 깔아놓고 거기서 40문제를 출제해요. 공법 출제위원이요, 천 개가 넘는 조문을 깔아놓고 거기서 40문제를 출제한다고요.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실무 출제위원은 요 120여 개의 조문 속에서 30문제를 매년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아주 세부적이고 아주 지엽적인 부분들까지도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행령은 물론이고 시행규칙의 세부 조문, 심지어는 시행규칙의 별표의 내용, 시행규칙 별지 서식의 기재 인쇄 내용까지도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공부하신 이 공인중개사 법령 과목은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학습할 분량이 아주 적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기본법과는 달리 이거는 개별법이기 때문에 조문 이해도 아주 쉬워요. 아주 쉬워요. 민법 부분 한번 읽어보셨나요? 민법 기초서 읽어보셨어요? 잘 읽혀집니까? 잘 읽혀지죠. 한글, 뭐 영어예요? 한글인데 왜 안 읽혀져요? 술술 읽혀져요. 근데 읽혀지기는 하는데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겠어요. 한국어인데. 조선말인데도 읽혀지는데 뜻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과목은 안 그렇습니다. 조문 보셔도 아, 지금 입법자가 이거 하라는 거구나, 저거 하라는 거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내용 이해도 쉽고요. 분량도 그렇게 많지 않지만 좁은 범위 내에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아주 세부적이고 지엽적인 부분까지도 문제로 출제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설렁설렁 공부하고 대충 이해한 상태에서 고사장 가면 대충 다 틀리고 나와요. 근데 뭘 틀렸는지도 모르고 나와요. 워낙 세부적이고 지엽적인 부분에 대해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업으로 비유하자면 부동산 공법이 현대자동차라면 공인중개사법은 삼성반도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눈으로 봐서는 보이지도 않는다고요. 초직접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문제와 이론들 분석을 해야만 정답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성격의 법령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의 구성이 그렇고요.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20페이지에 공인중개사 법령의 법적 성격 있죠? 그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기본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 제가 기초서 집필하면서도 그냥 제목만 쭉쭉 괄호 1, 2, 3, 4번으로 나열했습니다. 그냥 그런 법이라더라 한번 눈에 익혀보시고 이제 용어의 정의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왔는데 공인중개사법 40개 조문 중에서 1조가 목적이거든요. 1조 목적을 먼저 한 페이지 다시 앞으로 가서 보시면 19페이지 하단부에 괄호 1번에 공인중개사 법령의 재정 목적 있죠. 보시면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괄호 열고 제1조. 공인중개사법 1조는 법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가 나온 김에 우리 과목이 얼마나 세부적이고 지엽적인 문제까지 출제가 되냐면 이 법 1조 하나 문장만 가지고도 여러 차례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그런데 공인중개사 시험은 실제로는요 오지선다형 객관식으로 출제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다섯 개 지문 중에서 하나 찍기로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어느 과목 출제위원이든 오지선다형 단독 문제 한 문제를 출제하려면 그 한 문제 속에 문장이 몇 개 필요해요? 몇 개? 왜 다섯 개에 여섯 개지? 뭘 물어보고 나서 1번, 2번, 3번, 4번, 5번을 깔아야 되니까 문장은 여섯 개는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보신
공인중개사법 1조는 문장이 몇 개예요? 아니, 마침표가 몇 개 있는지 보시면 되잖아요. 공인중개사법 1조는 문장이 몇 개예요? 한 개예요. 한 문장이라고요. 그럼 이것만 가지고는 문제를 출제 못하겠네? 근데 나왔다니까요. 그것도 여러 차례 출제가 되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겁니다. 기출문제 소개하는 거예요. 다음은 공인중개사법의 재정 목적에 관한 설명들이다.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죠. 그리고 1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을 정함. 그 다음에 2항은 그 전문성을 제고함. 그리고 3항에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함. 그리고 지문 4항에다가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 지문 4개 만들어졌죠. 그럼 여기에 이제 어쩌고 저쩌고 함. 이렇게 해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정답은? 예, 5번이 정답이죠. 5번이 정답이에요. 그런데요, 이 5번 문장에 누가 봐도, 공부 안 한 사람이 봐도 이법 제정 목적일 것 같은 문장을 집어넣으면 헷갈리겠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법 제정 목적과는 상관없는 얘기 같은 게 지문으로 나오면 문제 난이도는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꼭 이법 제정 목적일 것만 같은 걸 갖다 집어넣는다고요. 예를 들어서 개업공인중개사를 적절히 규율함. 마치 이법 제정 목적일 법만 하죠. 실제 부동산중개업법이었었던 시절에는 1조에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또 아니면 토지공개념을 정착함. 부동산업을 육성함. 좋은 말이잖아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함. 마치 이법 제정 목적일 것만 같은 표현을 갖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섞어 넣는다고요. 이렇게 해서 문제가 출제되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1조 조문 암기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은 찍을 수밖에 없게 그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1조는 제정 목적입니다. 그러면 1조 다음 조문은 몇 조일까요? 2조죠. 2조가 정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시 질문합니다. 공인중개사법 1조는 문장이 몇 개라고? 하나입니다. 한 문장이에요. 그런데 공인중개사법 2조는요. 1조는 조문의 제목이 목적이었었죠. 그런데 2조는 조문의 제목이 정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2조는. 그리고 1조는 딱 한 개의 문장으로 조문이 구성되어 있었는데 2조는 1호부터 6호까지 6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그 일단 구경만 하시죠. 공인중개사법 2조 1호가 20번에 1번 중개 있죠. 거기 제가 노란색 형광펜으로 칠한 부분만 보시면 중개를 함은 법제 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아 보니까 중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낱말뜨풀이를 하고 있네요.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중개업 보면 중개업이라 함은 이러쿵 저러쿵 한 것을 말한다. 오른쪽에 3번 공인중개사라 함은 어쩌고 저쩌고 한 자를 말한다. 4번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이러저러한 자를 말한다. 무슨 국어사전도 아니고 갑자기 낱말뜨풀이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왜 법 속에서 이런 낱말뜨풀이가 나오는가? 요거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이제 잠깐 쉬었다가 용어의 정의로 들어갈 건데 앞서서 제가 공인중개사 법령의 구성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법의 단계에 대해서 설명했었어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단계가 있어서 최상위의 헌법부터 법률, 명령, 부령, 조례 이렇게 구분이 되고 그 법의 단계에 따라 입법자가 달라지죠. 그런데요. 헌법이든 법률이든 명령이든 부령이든 조례든 간에 어떤 법을 제정할 때는
문장으로 조문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하나의 문장으로 구성됩니다. 근데 그런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문장을 이제 구체적인 실제 사건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법을 해석을 해야 돼요. 법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법 해석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법 해석의 결과에 권한이 발생하는가 여부에 따라서 법 해석을 구별해 보면 법 해석은 유권 해석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면 눈치 있으면 아시겠는데 무슨 해석도 있겠어요? 그렇죠. 무권 해석도 있겠죠. 그러니까 법을 해석하는 방법 중에 유권 해석도 있고 무권 해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권한이 있는 해석, 없는 해석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무권 해석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른 말로 법학에서 합리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 무권 해석 혹은 합리 해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주로 법과 대학 교수 같은 법학자들이요. 이 법은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 한다라고 자기의 학문적 연구의 결과로서의 성과물을 논문이나 리포트를 통해서 주장하는 거 우리가 이걸 합리 해석, 무권 해석이라고 하고 앞으로 이제 민법 공부할 때 그 무권 해석의 결과물을 우리가 공부할 때 이른바 학설이라는 이름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학설 중에서요. 총 10명의 학자 중에 7, 8명이 그런 주장을 한다.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다수설 그러겠죠. 총 10명의 학자 중에 한두 명만 그런 주장을 한다. 그럼 뭐 소수설 그러겠죠. 뭐 유력설, 통설, 학설인데 이거는 학문적 소신으로서의 주장일 뿐이지 여기 어떤 직접적인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권 해석, 합리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학설은 장차 유권 해석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해 준다는 간접적 의미만 갖는 겁니다. 자, 이와는 달리 유권 해석은 표현 그대로 어떤 특정한 법 해석에 즉각적인 권한이 발생하는 해석을 유권 해석이라고 하겠죠. 근데 어느 기관에서 권한 있는 법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다시 유권 해석은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삼권 분립의 원칙에 의해서 국가 기관을 셋으로 나누면 어떻게 나눠집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 배우신 거예요? 예? 예, 입법부, 예, 사법부, 행정부 이렇게 나누는 거죠. 우리가 이걸 초등학교 때 삼권분립의 원칙 뭐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면 국가기관을 입법, 사법, 행정으로 3분하는 것은 구별의 기준이 뭐죠? 무슨 기준으로 나누는 거예요? 법이요. 법을 기준으로 나누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워낙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이 어느 한 국가기관의 법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떠넘겨줬다가는 기본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막쳐서 나눠주는 거예요.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입법부는 뭐 하라는 거죠? 법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입법부가 만든 법을 가져다가 행정부는 집행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법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과 해석을 하는 데가 어디예요? 사법부죠. 사법부가 어디입니까? 법원입니다. 그래서 사법부가 원래 법을 해석하는 기관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법 해석의 결과물을 뭐라고 해요? 판례라고 하잖아요. 헌법재판소 판례, 대법원 판례, 고등법원 판례, 하급시 판례 그 판례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원래는요, 사법부가 법을 해석하는 기관이고 행정부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고 입법부는 법을 제정하는 기관이죠. 그런데요, 입법부가 제정한 법을 행정부가 집행을 하기 위해서 행정부가 부여받은 권한 범위 내에서 법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것을 행정해석이라고 합니다. 행정해석이라고 하는데 지금 법학 이론에서는 그렇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 유권해석이라고 하면 주로 행정해석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많이 쓰입니다. 9시 뉴스 보시다 보면 이 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어떻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유권해석은 뭐예요? 행정해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는 원래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죠. 그런데 국회가 특정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을 하면서 보니까요. 이 법 속에 있는 이런저런 단어들은 반드시 이 의미로만 해석이 인정이 되어야 우리가 법을 제정한 입법의 취지에 맞게 집행이 될 수 있겠다. 이 법 속에 요런 단어들은 이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로도 해석이 용인되었다가는 아예 이 법령 전체에 통일성을 깰 만한 우려가 있겠다라고 판단되면 국회가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면서 법 속에다가 아예 특정한 용어를 해석을 달아버려요. 옵션으로. 이걸 입법 해석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법, 어느 조문이든 간에 어떤 법 몇 조이든 간에 해당 조문이 오직 입법 해석의 내용으로만 조문이 구성될 때는 어느 법, 어느 조문이든 그 조문의 제목을 정의라고 다는 것입니다. 지금 공인중개사법 2조가 조문의 제목이 정의이죠. 그래서 2조 1호 중개로부터 2조 6호 중개보조원까지 6개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입법 해석된 내용이기 때문에 매뉴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 공인중개사 법령을 공부하면서 이 6개의 용어는 이 의미로만 제한해서 해석하셔야 되고 앞으로 이 6개의 용어는 공인중개사 법령 모든 조문 속에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들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때마다 이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이 6개의 용어만큼은 이 의미로만 해석하셔서 조문에 적용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6개의 용어는 하나하나가 개별적인 의미 파악도 중요하지만 6개의 용어가 또 상호 유기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유기적인 연관성의 이해까지 나아가셔야 함은 물론이고 그 6개의 용어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많은 대법원 판례들도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기본과정, 심화과정 가면 관련된 대법원 판례, 국토부 유권 해석의 내용까지도 이제 연결하면서 학습해 나가게 될 건데 우리가 기초과정에서는 그게 뭔 뜻인지의 개념만 이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공인중개사법 2조가 6개의 용어를 정의했는데 20페이지 보니까 2조 1호 제일 먼저 정의한 게 뭐죠? 중개입니다. 중개. 근데 공인중개사법이 말하는 중개는 무엇인지가 이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꽤 지났는데요. 한 10여 년 지났나? 제가 어느 날 서재에서 책을 보다가 문득 궁금함이 생겼어요. 그때도 공인중개사 과정도 강의하고 있을 텐데 국어사전에서는 중개를 뭐라고 하고 있지? 늘 중개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갑자기 그런 의문이 들어서 서재에 보니까 민중서림인가 그 국어사전이 두꺼운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뽑아가지고 지읒을 찾아서 국어사전에는 중개를 뭐라고 했나 찾아봤더니 거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크기가 중간쯤 되는 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파트 이런 거는 대개고 스피츠 이런 건 소개고 뭐 진돗개 이런 게 중개라는 거죠. 국어사전에는 그 설명부터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진돗개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법 속에서 쓰는 용어의 정의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볼 겁니다.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